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다중 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상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 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5개에서 6개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의 대손 충당금 적립률을 130%로 올리고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 채무자는 150%로 올릴 방침입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건설,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합니다.